오랜만에 장기가 내리네요. 그렇죠? 네. 네. 뭐, 오가시는 분은 불편하시겠지만, 저도 오늘 내린 단비처럼 여러분들한테 그런 단비 같은 소리를 들려보고 싶은데요.
집에 들어가면 지하게 아니고 조그만한 토끼 다리하게 되버리니까 두사 아예 대왕은 진이요 토끼는 묘라 묘소는 묵이요 간진수는 양초라 가빈진손 대강수요 건강사사 능성국이라 목은 토거 수생 모였으니 어찌하게 아니고 연하다
외관을 불러들여 하교하여 주시옵소서. 네. 이런 세상과 뽑으면 일품 재상님네들이 어전으로 들어오시더구만. 아이고. 수국이라 하는 것은 맛진 고기가 지천이 되어 각자 할 만한 벼슬 이름만 따가지고 들어오는니. 네. 승사고! 승기둠이 판소리 어두서 오징어 한림 밥대대 사상으로 네. 是。
이별할 때 몇 번도 나누라
Morning.
Mom.
이것이 말을 나오네. 대기나오죠. 오, 나는 백수지장 장군이요. 배는 한 네모장 우세군이다. 자네 애기가 맥혀. 못 살겠네. 못 살겠네. 대원총.
싫어. 그래, 벨라리께서도 부모들로 나왔으면 복은 어찌 그렇게 닭발값이나 떨어졌어. 이놈, 네가 내 복근문을 자세히 한번 들어봐. Woo!
그때야 별주부는 호랑이를 조치해 몸이 생각을 하니 호랑이는 산신즉 영물이라 싫어. 혹시 나의 충성과 지기를 고려하고 산신님이 변하여 그랬는지 모르니 내가 산신님을 위하여 산재나 한번 착실히 지내보도록 하고 Ha!